지난해 12월 14일 메콩코인의 발행사 메타콩즈의 당시 경영진과 그들 편에 섰던 주주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단체방입니다. 당시 경영진은 지금의 현 경영진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. 이강민 당시 대표가 지금 이 싸움이 단순 이두희와 우리만의 싸움인 것 같느냐고 말하자 황현기 당시 최고운영 책임자는 미래에셋 상위층, 대기업 부회장님들, 코인 재단들, 정치권 다 꼬여있다고 말합니다. 은연중 정치권에 뒷배가 있다고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.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은 당시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하던 지난해 2월 16일 개당 6,900원가량이던 메콩코인 4억 원어치를 샀습니다. 그리고 나흘 뒤 코인 가격은 갑자기 2배 넘게 올랐습니다. 당시 이 코인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중앙거래소에 상장조차 돼 있지 않은 잡코인이었습니다. 그런 비주류 코인에 4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 직후 가격이 급등하자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선뜻 투자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. 정치권이 다 꼬여있다는 당시 경영진의 말이 김 의원을 두고 한 말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해당 발언을 한 당시 경영진은 MBN과의 통화에서 주주들의 이탈을 막으려다 실수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네, 하나가 그렇죠. 지금 좀 오바해서 쓴 거고 미래에셋은 저희 주주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. 포렌식을 하던 뭐 어차피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정치권 인물들이랑 단 한 번도 저희는 만난 적도 없고 김 의원 역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.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. 아예. 김 의원이 메콩코인을 급등 직전에 대량 매수한 게 우연의 일치인지 구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때문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